오늘은 싱글벙글 사리분별이 안 되는 불쌍한 우리 퐁퐁이 형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퐁퐁이 형이 네이트판의 와이프가 나이트클럽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제목 그대로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차의 아이는 없는데 아내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많이 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더군요. 친구들과 또 놀고 온다길래 연락자라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 11시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받질 않으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친구놈에게 전화가 왔네요. 이 와이프 지금 나이트클럽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이 와이프 나이트에서 노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답니다. 친구놈이 어쩌다 흥이 올라 나이트에 골뱅이 구하러 가면 항상 제 와이프가 있었다네요. 전화 끊고 미친놈처럼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웨이터에게 아내 찾으러 왔다 소리 지르고 들어가니 바로 눈에 보이더군요. 전부 유부녀인 친구들과 아주 신나게 놀고 있고 손목 끌고 나왔는데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자기가 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가끔 친구들 만나 노는 건데 왜 난리치냐. 자기가 다른 남자랑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춤추고 놀다가 집에도 잘 들어오는데 억울하면 니도 똑같이 놀아라. 뭘 잘했다고 이성을 잃은 채로 싸우고 아침에 집 나가더니 여태 연락도 없네요. 텅 빈 집에 앉아 이곳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우리 퐁퐁이 형이 올리게 됩니다. 진짜 퐁퐁이 형도 이런 퐁퐁이 형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퐁퐁이 형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키스방 가서 키스는 안 하고 옆에서 아가씨가 불러주는 노래 듣고 왔다 가끔 놀러가는 거고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이죠. 신발을 벗고 발장구만 친다고 냇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장구를 치다 보면 몇 감고 싶고 몇 감다 보면 수영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죠. 아내가 인간 쓰레기인 게 확실한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입국 닫고 있어야 하는 우리 퐁퐁이 형이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놀랍게도 이런 내용은 2024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12년도에도 비슷한 퐁퐁남의 이야기가 있죠. 와이프가 나이트클럽 가면 이해하시나요? 와이프 되는 사람이 머리 식힐 겸 나이트에 한 달 두어 번 꼴로 친구들과 함께 간다는데 이해하는 남성분들 계신가요? 라는 2012년도의 글을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는 제 아내가 유치원 학부형들 모임을 몇 번 가지더니 일부 엄마들이 다음 모임은 나이트에서 하자는 제안을 했더랍니다.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는데 나이트 가는 목적이 뻔하다 하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유부녀들께서 모임을 가지면 허구한 날 나이트 이야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2012년도나 2024년도나 한국에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인드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까진 아줌마 한 명이 있는 모임은 위험해지고 바람난 아줌마는 꼭 공범을 만든다는 이 댓글. 참 재밌는 댓글이라 느껴지지 않나요? 여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고 초딩 때부터 고딩까지 대학생을 넘어 직장을 들어가고 아기를 낳아서도 여자들은 무리 생활을 놓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아줌마들이 소속되는 유치원 아줌마들 모임 혹은 맘카페 모임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이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는 끼리끼리라고 했던가요? 결혼한 유부녀들이 단체로 나이트에 갔다는 건 그 무리 중에서는 이미 바람을 피우는 아줌마가 있을 거고 그 아줌마는 자신의 바람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을 공범으로 끌고 들어왔을 겁니다. 참 한심한 한국 여성들의 나이트 문화와 불쌍한 퐁퐁이 형의 이야기를 알아봤네요. 텅 빈 집에 앉아 네이트판에 하소연을 하지 말고 근현짐을 바리바리 싸서 문 앞에 내놓고 꺼지라 말할 남성이 되길 바랍니다.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까진 아줌마 한 명이 있는 모임은 위험해지고 바람난 아줌마는 꼭 공범을 만든다.